원장님, 아트 아카데미 오픈을 축하드립니다. 원장님 소개를 잠깐 해주시죠. 네, 안녕하세요. 아트 아카데미 휴 대표 안경아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아트 아카데미를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오픈하신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실까요? 네, 코로나로 계속 힘들게 지내기만 하기에는 이 시간도 사실 아까운 시간들이고, 제가 작년부터 새롭게 오픈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. 제가 공방을 하다가 한 2년 정도 쉬었고, 그래서 하려고 계속 계획은 세웠지만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되는 바람에 좀 늦어진 감이 있는데,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. 네. 그러다가 올여름에 우연히 길을 걷다가 진짜 보도블록 사이에 그 큰 새순이 나오는 걸 봤어요. 네. 그래서 하다못해 저런 작은 식물도 이 보도블록 그 흙 사이에서 그 조그만 흙 속에서 싹을 틔우는데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것이냐, 그래서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. 그래서 과감하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걱정이 앞서네요. 과감한 그런 그 결정을 하셨군요. 네. 또한 이 아트 아카데미에 대해서 그럼 계속 지속 가능하게 이제 운영을 하셔야 될 텐데, 특별히 이 아카데미 운영하는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죠. 기존에는 제가 사실은 그냥 토탈 공예와 팝아트를 제가 그냥 다 하는 거였다면, 이번에 그 아카데미로 이름을 붙인 거는 협회를 만들어서 제대로 된 전문 강사진을 도입해서 좀 품격 있고 조금 더 그레이드가 있는, 그래서 널리 공예도 알리고 또 공예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힐링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고 싶어서. 네, 그렇군요. 원장님은 그동안 그 기업 강의를 많이 하셨는데 특별히 기업 강의에 대한 방향성 그런 게 있으신가요? 예, 저는 주로 이제 기업에서 그 팝아트 자화상 그리기 강의를 많이 했는데요. 그게 이제 신입사원들에게는 그 자기 자화상을 그리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또 기업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좌우명을 세울 수 있게 해주고, 또 경력자들에게는 그 매너리즘에 빠진 그 시기들을 좀 리프레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자화상을 그리고 나면 자화상을 그리면서 이제 거기에 저희가 이렇게 말풍선을 넣어줘요. 그리고 자기의 비전이나 뭐 자기 좌우명을 쓰게 해요. 그거를 항상 보면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나에게로서 꽃이 되었다처럼, 저희가 막연히 생각만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문구를 적고 했을 때, 그것도 내 얼굴에 했을 때 더 많은 그 책임감과 각오가 생기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런 교육을 하고 싶어요. 네, 모공 문화 발전이 있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